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 대단한 일이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네, 오늘 또한 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특별하게 강림하신 사건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인데요. 그 앞에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현실적인 회복,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로 좀 이렇게 잘 되는 힘 있는 나라로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 승천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걸 알시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 한 곳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차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자, 오순절 날에,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란 것은 우리 칠칠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특별히 모든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야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몸들여 예배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유월절 이후에 그 안식일,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의 날이 칠칠절이에요. 근데 이 칠칠절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 번역한 헬라어를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란 것은 구약시대의 칠칠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절기이죠. 그래, 이 절기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칠칠절은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내고 칠칠절도 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성령님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성도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날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이게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눈물이 돕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뭐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이제 젊은 남자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적용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손으로 눈을 닦으세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이렇게 슬쩍 닦고 아무렇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그냥 막 이제 흐르니까 그냥 실컷 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안 났는데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예, 섭리하시는 주님의 예, 은혜의 표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 삼위에 해당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 하면은 예,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창조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구약 곳곳에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난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성령께서 다시 오셨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특별히 보내주셨을까요? 이 오순절날 왜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셨을까요? 이전의 성령님과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약간 사역에 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차후에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 지금은 2절 3절에 성령께서 예, 특별히 임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죠. 2절에 보시면은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자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뭐가 먼저 들려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죠? 여기에서 이 표현하는 바람 소리는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라, 우르르 하는 막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전에 듣도 보다 못한 가장 강한 바람 소리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또 성령이 임하는 이런 모습이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죠? 불의 혀처럼. 막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어떤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로 표현을 하는데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예, 우리 백성들을 불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신약신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을 불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은 어떤 강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불이 그냥 막 이렇게 솟구쳐 불길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한번 보고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소리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예,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임재하시냐면은 3절 끝에 보시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구약의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재,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연 동안 임재하셨다가 떠나기도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신 사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재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만민에게 내린 성령이 임재하는 성경이 아니죠.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 있다가 떠나기도 하는 이런 성령인데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잖아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또한 이 성령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신 이 오순절 오신 이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연합하십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만민에게 임재하시되 각 사람에게 일일이 임재하시면서 각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또한 맺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신앙 초급반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죠. 여러분 한국 오셔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 한 사람 얼마나 힘든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먼저 관심하시고 먼저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적은데 내가 힘들 때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눈들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싫다고 멀리 방황하며 제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툭 건드려 주시면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님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 가운데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떠나요.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대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위하여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역의 모양이 다르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아무 때나 직접 낮이고 밤이고 주님 부르기만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또한 이 성령 세례를 주신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자, 이 또한 성령이 오신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술 취한 것은 술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크게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 안 해도 그것이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얘기는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가 좀 말랑말랑해. 예,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계속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충만 안 할 때 많잖아요. 이때 성령께서는 또 충만을 주시고 충만을 내가 주님 앞에 또 간 것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이 각 개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말을 하게 했어요. 이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게 했는가 하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자, 이때 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냐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6절에 보시면은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다. 이 말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방언하고 다른 방언이에요. 자, 성령께서 말하게 한 것은 같아요. 여기도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방언이란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데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기도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방언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알 수 없는 희한한 언어를 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래야지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예요. 각기 자기 방언으로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칠칠절이라 그랬죠? 오순절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아, 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또 칠칠절까지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 각국에서 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흩어졌고 또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전국으로 흩어지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그러면서 또 전국으로 또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이 이스라엘은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 시리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외국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9절부터 11절까지는 나라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로 다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외국의 말을 하겠죠? 다른 나라 말을 하겠죠? 자 외국에 각각 흩어져 있는 같은 민족이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 우리 디아스포라 했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도 디아스포라지만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그 행사 때 보기도 했죠? 체코 사람들도 왔고 미국 사람들도 오고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의 핏줄은 있지만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해서 모양이 뭐로 좀 변해 있는 사람, 외국 사람처럼 돼 있는 사람도 있죠? 한민족의 핏줄은 갖고 있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 한국말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2대, 3대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어떤 말을 주로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말.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한국말, 조선말 잊어버리고 한국, 중국말 하시고 일본에 가는 사람은 일본말. 저기 뭐 저기 프랑스에 있는 사람 프랑스어, 영어 이런 각국의 나라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세계 각국 언어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그때 모여든 세계 각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때요? 알아듣잖아요. 예,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각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사는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시면은 이 말하는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것.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말이 어눌해요. 목에서 나는 된소리를 발음을 못하고 조금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말은 딱 들으면 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아는 거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네, 어떤 여정에 너 이렇게 제자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라 했는데 말 보고 너 갈릴리 사람이냐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은 그 정도로 언어가 굉장히 어눌한 눈에 띄게 그런 사람들이고 지식 수준이 없는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보지 않는 나라 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신기하게 여겼죠. 신기하게 여겼다는 깜짝 놀라 자빠진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놀랐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오순절 특별히 강림하신 성령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은 구약 시대도 계시고 예수님 시대도 다 계셨는데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특별히 성령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자 우리와 연합해서 생명 세례를 주고 연합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각 개인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줄 수 있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 나라 말로 이 하는 이것을 본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런 성령께서 강림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뭐 돌아가면 잊어버리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강력한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네, 이걸 듣게 하신 분이 성령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자기 사는 곳에 가서 뭘 하라고? 전하라고.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듣고 보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성령께서 오신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인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께서 이전의 성령과 다르게 특별히 오신 이유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거기에 헌신하는 성도가 생길 수 있도록 또 각 개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뭐가 성장합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죠.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세계 각국으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흥황하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지금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저기 의자 밑에 구석에 안 보이게 계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참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을 대접 안 하고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참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시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잖아요. 절대로 평생에 잊지 못할 강한 사건으로 기억되게 강한 바람 소리야 불의 혀같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전하라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사역이죠. 근데 그 성령의 말씀을 귀도 안 기르고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백성이에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집에 대충 드리고 있으니까 편해요. 성령을 소멸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심령 속에 조그만 공간 달래에서 겨우겨우 끼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강력한 우리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용기와
배짱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지 드리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성령님을 보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참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아우 저들이 조롱하는 사람, 셋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대적을 능히 이기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근데 지금 생각할 것은 난 성령 충만한가? 또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하며 교회의 성도인 우리의 각 심령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